완전체와 달라! 색다른 매력의 아이돌 유닛 그룹 베스트! 유닛하면 우선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닛 개념을 도입한 슈퍼주니어의 오빠 듀오 동해, 은혁의 슈퍼주니어 DNE! 얼마 전에 미니앨범을 발표한 DNE는 강렬한 슈퍼주니어와는 달리 디스코부터 트랩힙합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굉장한 유닛으로 꼽혔습니다. 신비하고 청초한 완전체의 모습과 조금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오마이걸 효정, 비니, 아린의 오마이걸 바나나! 귀엽지만 조금은 엉뚱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었죠? 이분들의 무대, 보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팬미팅에서 선보인 무대가 호응을 얻어 정식으로 유닛을 결성, 활동하게 된 세븐틴 승관, 도겸, 호시로 이뤄진 구석수는 짜임새 있는 무대를 보여준 세븐틴과 다르게 아주 그냥 거침없이 자유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캥거루처럼 통통 튀는 매력으로 올여름을 정말 팝하게 만들어준 이분들! 워너원의 강다니엘, 김재환, 박우진으로 구성된 워너원의 트리플 포지션인데요. 워너원이 카리스마를 뿜어냈다면 트리플 포지션은 청량한 느낌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엑소의 날쌘 다람쥐즈! 첸, 백현, 시우민 세 사람이 이뤄낸 엑소의 유닛 엑소 챔백시! 엑소가 퍼포먼스와 칼군무 색깔이 짙다면 챔백시는 감성적이고 경쾌한 느낌이 특이점 아닐까 싶네요. 근데 요즘에 유닛 그룹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식으로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저희 멤버 나은 언니와 이제 에이플 나은 진솔 해가지고 앨범을 냈었는데 내 이야기라는 노래였어요. 아무튼 그렇고 내 이야기 한두 절만 불러보세요. 하도 안 부른 지 오래돼서 친구들에게 말했던 내 맘 우리가 아직도 아는 내 맘 일기장에 다 적어놓은 내 맘 너만 모르는 얘기 맞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다른 분과 한다면 저가 약간 보컬이니까 여자 래퍼분하고 같이 이렇게 유닛을 내고 싶은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보컬이라면은 좀 화사 선배님 같은 그런 애 그런 이제 감성적이고 되게 섹시하신 보컬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